두 번째 랩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 민속품 한 점이 나왔습니다. 뭔가 단순하지만 네.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죠? 네. 네. 예. 색감이라든가 예. 만질 수 없지만 제가 한번 뭐 돌려봐 드릴까요? 네. 얼마든지. 야, 강결하면서. 예. 아니, 제가 임원희 씨 그 네. 네. 혼자 사는 그 프로그램 네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상 쓰시던데. 아, 은상입니다. 예. 은상인데. 상 쓰시던데. 제가 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보는 순간 확 땡기네요. 아, 그러니까. 저 고가고 좋아하거든요. 예. 아, 근데 이 문양이라 그러나요? 네. 정말 화려하네요, 저기. 그럼 순서를 좀 바꿔 볼까요? 어, 임원희 씨 가까이 와서 네. 보세요. 예. 와, 상을 이거는, 좋아하시니까. 와, 이거 사고 싶은데요? 이게 정말 탐나네요, 진짜. 예. 단함과 이 간결함이 네. 와, 이 보통 나무도 좋은 나무 같고. 오, 오 이건 색깔도 와, 색감이 진짜 화려합니다. 그게 상이 다 용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임원희 씨 은상은 주로 막걸리 드실 때 쓰시던데. 오늘 나온 이 상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오, 상이요. 예.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차나 음식을 놓는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왠지 책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책을 볼 때 쓰는 거다. 도서를 읽다거나 뭐 공부할 때 쓰는 예. 혹은 왕 혹은 세자에게 스승이 되는 사람들이 썼던 그런 상이지 않을까. 궁중에서 썼던 것일 네. 것이다. 오. 이모니 씨가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저도 일단 이게 다과상이나 예. 음식을 하는 상은 아닌 아, 것 같아요. 먹는 거에 쓰는 상은 아니고. 네, 일단 뭐 일단 저도 조윤 씨랑 똑같이 책을 읽거나 예. 아니면 더 특별한 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점상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 점을 상, 보는. 약간 근데 밑에 문양 그래서 그런 쪽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일단은.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인형 개수가요. 세 분 다 갔거든요. 네. 하나하나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네. 인형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과연 이 의뢰품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용도요? 1번 찻상. 찻상. 차 마실 때. 찻상. 2번. 책상, 책상. 책 볼 때. 네. 3번, 혼밥용 밥상. 4번, 점술가용 점상. 다 했네. 이재훈 씨부터 한번 답 들어볼까요? 저는 2번 책상이요. 책상이다. 어린 세자나 네. 네, 굉장히 체구가 작은 어린 아이들이 여기 위해서 책을 보는 용도로 쓰인 상이 아닐까 예상을 네. 해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사실은 책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왠지 그 보기 속에 네. 트릭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저는 혼밥용 밥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답 아닌 것 같지만 네. 아 그래도 이게 반전의 오히려 그게 묘미. 트릭이지 않을까. 저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뭐 점을 보시는 분들이 약간 쌀을 이렇게 쌀을 촥 뿌려서 그럴 수도 있 점을 보는 네. 그러기엔 너무 작나?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연 답은 무엇일지 위원님께 확인해보죠. 위원님, 답은 무엇입니까? 책상입니다. 아, 책상입니다. 아, 세 분 모두 책상인 건 알았는데 네. 확실히 배우분들이셔서 네. 개성이 강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또한 저희 케미니까요. 네, 영화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케미를 미리 목격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 이게 어떤 책상입니까? 이제 옛날에 글 공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전이라든지 책을 얹혀놓고 보던 경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 원래 경상은 고려 시대부터 사찰에서 두루마리 같은 거에 이제 경전을 읽거나 할 게 이게 펴놓으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거를 떨어지지 않게 보완하기 위해서 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런 형태가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전형적인 경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원래 시초는 그렇고 그게 이제 그런 경상이 조선 시대까지 쭉 내려왔거든요. 고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거는 귀가 올라가지도 않았고 또 높이가 좀 낮잖아요. 네. 쓰는 사람의 어떤 품격에 따라서 이런 서안이나 경상도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네. 네. 네, 조선시대 경상이 두 번째 의뢰품으로 나왔는데요. 어떤 분께서 의뢰해 주셨는지 의뢰인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주 고풍스러운 조선시대 경상 의뢰해 주셨는데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고우 미술품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직접 수집을 한 건데요. 네. 이게 흥선대원군 사가인 운영궁에서 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왕실에서 나온 거네요, 그럼?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거라서 네, 궁중 유물이 맞는지 정확하게 감정을 받아보고 싶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감정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
그럼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의뢰인의 네. 이야기는 네. 흥성대원군이 머물던 네. 네. 운현궁에서 나온 네. 거다. 내가 네. 가장 아끼는 거다. 네. 어,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좀 예.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막 세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의뢰인의 말이 맞는지 진짜 궁에서 쓰던 물건인지. 그 기물이 지금 나무 색깔이 아니잖아요. 네. 붉은 색깔이 맞아요. 보이죠? 네. 이제 그게 오칠의 종류거든요. 네. 온나무에서 진액을 뽑아내가지고 그 진액에다가 주치를 낼라 그러면 빨간 줄을 넣어가지고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칠을 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화려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주로 궁중에서 썼죠. 그래서 궁중에서는 어떤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한동안 궁에서는 이런 거를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주칠이나 이런 거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하자 그러면 첫째로 궁중 유물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중 유물이 네. 맞다는 말씀이신 네. 거고 색을 봤을 때 주칠, 그러니까 붉은색의 칠이 네.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 이런 칠들은 일반 뭐 백성들은 절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궁중에서 나온 것이다. 사용하던 것이다라는 네.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이게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연대는 한 150년에서 180년 정도 보여지고 예. 그 오칠도 중국에서 또 수입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칠 자체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제 민간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됐죠. 네. 네. 그럼 실제로 그러면 의뢰인 말처럼 운현궁에 있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궁중이었다면. 그렇습니다. 오. 네. 문양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존스 박사님. 네. 무슨 문양입니까? 이거 지금 글 같은데. 예. 이거 많이 본 문양 아닙니까? 복 아닌가요? 어, 복. 복. 이재훈 씨 복. 복? 존스 박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복이라고? 좀 변형된 한문 한자인데. 그러면 이거 마치시면 네. MC 직권으로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씨 복. 요거 복이다. 네. 얘는 없죠? 얘 없습니다. 얘가 없어요. 예, 문양인데 한자를 서 아닌가요? 형상화한 거거든요. 책 서. 어, 서자. 네. 책 서. 네. 어, 책상이기 때문에. 네. 오. 아, 저도 서 같은데요? 어? 네, 서 맞네. 서자일 것이다. 네. 아, 이번에 씨. 저도 서 같습니다. 조우진 씨와 같은 거 갑니까? 아, 이번 어쩔 수 없습니다. 양보 안 갔습니다. 아, 서 같습니다. 복자고 두 분은 서자다. 네. 위원님. 네. 우리 배우분들의 말이 맞습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위원님? 무슨 문양입니까? 이게 목숨 숫자를. 목숨수. 아, 목숨수. 네, 네. 잘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저런 문양이 도자기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민속품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구멍이 뚫려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조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뚫어서 이렇게 표현을 저렇게 조각으로 하는 걸 투각이라고 그러거든요. 투각. 예. 네, 투각해서 보인다고 네. 해가지고 기법이 어렵고 솜씨 좋은 장인들이 섬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 가상사리가요 까맣게 이렇게 선 친 것처럼 돼 있는 게 있을 네, 겁니다. 네, 네. 네, 그것도 홈을 파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반처럼 네. 빨간 주칠이 들어 있으니까 그거는 흑칠로 아. 이게 이렇게 선을 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 하나를 와. 이제 위에 반을 받쳐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운각이라 그러는데 운각? 이제 상에 위에 상판을 이렇게 받쳐줬잖아요. 그게 한 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판이 하나에다가 그 투각을 일일이 조각을 해서 네. 그 붙였는데 그거를 단순히 붙인 게 아니라 양쪽 다리에 홈을 파가지고 끼워 넣습니다. 네. 예, 그런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네. 그냥 네. 첫인상은 단순해 보이는데 네. 보면 볼수록 아 이게 네.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예. 이게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혹시 제가 그거를 와 이재훈 씨 제가 그거를 인형 퀴즈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예. 무슨 나무일까요? 갑자기 2MC 체제로 이렇게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예. 아 이거 사실 인형 퀴즈가 아닌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인형을 아, 예. 그냥 주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박달나무? 어 조원희 씨 아, 이번희 씨 박달나무. 박달나무? 어 박달나무 딱딱하고 가볍고 네네 전 자 조우진 씨 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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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나무 좋죠 이재훈 씨 오동나무 오동나무 네 아 좋은 나무 다 나왔는데 네 과연 네. 나무가 없나요? 어떤 나무일지 위원님 확인해 보죠 위원님 이 세 분 가운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무슨 나무예요 우리가 저런 거는 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무를 정확하게 읽겠는데 보편적으로 저런 정도의 수준 있는 기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엔 저게 행자목입니다. 행자목이라는 건 은행나무거든요. 은행나무는 나무가 가벼우면서도 나무가 갖고 있는 결이 촘촘히 돼 있어가지고 주로 소반 같은 데 많이 씁니다. 소반은 뭘 음식을 나눌 때 옛날에는 이제 머리에도 이고 가고 이러는데 여기에다 무게감이 있는 거를 하는데 오동나무처럼 또 약하면 거기다 이제 자죽이 나고 그러는데 은행나무는 탄탄하면서도 나무가 가볍기 때문에 아주 하고 그 은행나무는 벌레가 많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행자목으로 사용한 걸로 보였습니다. 은행나무. 네. 네, 지금까지 궁중 유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궁중 유물이라서 이 작품 수준이 상당할 것 같지만 그래도 상중 하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궁중 유물이라고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올라가고 거기서도 저런 기물은 상당히 상에 들어가요. 오, 상이다, 상, 상. 그럼 이런 경상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희소성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저렇게 똑같이 생긴 거는 제가 궁중 유물 도록에서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 흑백으로 된 그 자료를 본 거 외에는 저도 처음 봤어요. 와, 진짜 드물다. 이번 게 혹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생활 그게 나잖아요. 그래서 덧칠한 거는 혹시 아닌지. 아, 덧칠 안 했어. 덧칠 안 했어. 덧칠하지 않고. 이제 귀한 거네. 보관 상태 완벽하고 시간 남았습니다. 이게 되게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보기 힘든 상이라고 막 그런 말씀이시죠. 예. 요즘에는. 3초. 이게 더 작은 것도 있나요? 2초. 1초. 작은 거 저게 좀 작은 편이니까 더 작으면 이게 옆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궁중에서 쓰던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이 민속품. 와. 이 궁중 유물 감정가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쇼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훈 씨 3천만 원, 조우진 씨 8천만 원, 임원희 씨 5천만 원. 와, 희소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희소성. 때, 그다음에 상중하중에 상이고 상급에 있다. 그다음 궁중에서 썼던 유품 유물은 굉장히 고가치이다. 네. 말씀에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많이 매기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의뢰인이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의뢰인의 감정가 들어보죠. 4천만 원 쓰셨네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귀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 궁중에서 쓰던 이 의뢰품의 추정 감정가는 얼마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상의 추정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넘어갑니까? 100만 단위, 100만 단위 넘어가, 5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얼마입니까? 1000만 단위, 4,500! 자, 임원희 씨! 우와! 지금 저 무늬가 덩쿨 무늬거든요. 덩쿨 무늬. 덩쿨 무늬를 이게 여러 가지로 넣어가지고 이제 투각으로 각을 했는데 거기 가운데다 목숨 숫자는 까만 흑칠을 한 거예요. 네. 그 흑칠의 컨비에 맞게 또 선을 파가지고 까만색으로 상당히 색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투각으로 한 조각의 그 솜씨도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솜씨가 아니고 아마 정말 귀한 후손들이 책을 볼 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의뢰 함께 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오늘 특별히 또 멋진 배우분들 만나 뵐 수 있어서 더없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앞으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